안녕하세요. 벌레처럼 살고 싶은 남자 추망자입니다. 오랫동안 긴 영상이 없었죠. 만들기 너무 귀찮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소개할 이 영상도 올해 1월에 찍은 거래요. 긴말 말고 바로 달립시다. 정규 영상이 없는데도 끝까지 구독 끊지 않으신 우리 충신들을 치하합니다. 그 사이 저는 몸도 마음도 병들어서 어둠에 침식되어 가고 있답니다. 제가 미친 것 같다고요? 괜찮아요.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 걸? 그만하면 안 돼요. 네명 중에 한 명께로 다 뒤집는 플랜이잖아요. 우리가 이러면서 일해요. 정말 고효율적인 일을 할수 있죠. 결장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온갖 공구를 동원해서 괴상망측한 작품을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. 이 모든 게다 개미집이라는 거예요. 결장님의 광기가 구현된 개미 사육장을 보면서 오늘의 개미, 혹개미에 대해 소개합니다. 혹개미는 작습니다. 그리고 남부지방에 주로 서식하는 종류라서 수도권 쪽 사람들에겐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. 요즘 들어 개미 키우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많은 개미가 사육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키우기 쉽고 또 보는 재미가 엄청난 종류가 이 혹개미입니다. 혹개미는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개미입니다. 뇌피셜이지만 아마도 허리가 혹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혹개미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다른 개미도 허리가 튀어나오긴 하는데 혹 모양은 아닙니다. 이렇게요. 그런데 이 혹은 혹개미가 너무 작아서 맨눈으로는 관찰을 할 수 없어요. 하지만 혹개미 최고의 매력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. 그득한 욕심과 일개미보다 훨씬 거대한 병정개미의 존재입니다. 병정개미는 일부 개미 종류에게서만 발견되는 특수한 개그미인데 보통의 일개미보다 어마어마한 덩치와 턱 그리고 힘을 가집니다. 아 근데요, 이런 찬란 피지컬을 지니고도 일개미보다 일을 안 한대요. 턱이 너무 커서 어린 알이나 유충, 나영을 다루는 것도 위험해서 안 해요. 이런 우락부락한 턱으로 잡았다가 유충이 터지면 어떡하려고요. 그래서 오롯이 일개미의 노동만 가중되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. 이렇게 부조리한 사회가 바로 개미 사회래요. 하지만 그럼에도 개미는 미개한 인간보다 훌륭한 사회를 가졌죠. 이 병정개미는 왕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또는 일개미가 상대하기 버거운 적이 나타났을 때 덩치야 뭐 그냥 오지게 크긴 하네. 어디다 넣어드릴까요? 여기다 넣어줘. Oh no! 이 자신의 피지컬을 사용합니다. 전자는 다른 개미와의 전쟁, 후자는 크고 강한 곤충을 사냥할 때의 상황이겠죠. 일개미보다 수십 배 더 무겁고 강력한 이 병정개미가 이러한 무력 행사에서 아주 강력한 전력이 되어줍니다. 시시한 벌레 말고 이런 커다란 벌레를 먹이로 넣어주면 오. 잔인해 보일 수 있으나 바퀴벌레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그죠. 누구도 바퀴벌레를 동정하진 않아. 이 맛에 혹개미 키운다고요. 마치 제가 함장, 지휘관이 된 기분이라고요. 이 미개한 인간들한테는 저 작은 개미 턱질 따위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벌레들에겐 저 턱에 씹히면 한 번에 한 개씩 몸뚱이가 잘려나갈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. 이런 무력 행사 말고도 일개미가 밖에서 가져온 벌레 고기 조각을 유충들이 먹기 쉽도록 잘게 잘라주는 역할도 합니다. 마치 도축업자 같죠? 개미는 보통 단 것을 좋아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맞긴 한데 혹개미는 단 것보다 단백질에 더 집착합니다. 그래서 벌레 젤리 같은 시시한 먹이보단 살아있는 벌레 또는 죽은 벌레처럼 터프하고 힘써야 하는 먹이에 환장합니다. 마침 여왕개미도 단백질을 먹어야지만 알을 낳을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이 많이 벌레를 부어줘야 합니다. 집안에 있는 수천 마리의 유충을 먹여 살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. 바퀴벌레를 제물로 바쳐 혹개미를 소환하는 겁니다. 바퀴벌레 쉐이크! 혹개미가 제일 좋아하는 바퀴벌레 쉐이크 되겠습니다. 바퀴벌레가 불쌍하다고요? 에이 마사칸 마사크 에이 설마요 그럴리가.
거기다 이 집은 여왕개미가 3식이나 있습니다.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. 잉? 근데 여왕은 집에 한 마리밖에 없지 않아요? 개미는 종류마다 다르지만 특히 홋개미처럼 작은 개미 종류는 여러 마리의 여왕개미가 하나의 왕국을 같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것을 복수여왕제라고 부릅니다. 이는 더 효율적으로 왕국의 힘을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. 보세요. 1월 달에 촬영한 홋개미 왕국입니다. 세 달이 지난 지금 수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. 집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죠. 그도 그럴 수밖에 없죠. 여왕개미 한 마리가 알 한 개 낳는 시간에 이 집은 여왕개미 세 마리에서 알을 세 개씩 낳는 거예요. 세 배나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그 말은 세 배도 몰라요. 제가 수포자라서 이런 계산은 못하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빨리 그리고 더 잘 왕국이 커지고 강성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렇게 강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? 뭘 어떻게는 어떻게요? 더 많은 벌레, 더 많은 단백질을 주는 겁니다. 이 홋개미 왕국이 일주일에 먹어치우는 벌레 안 세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오죽하면은 그 많던 바퀴벌레 놈들이 타노스 당해버렸어요. 반이 넘게 줄었다고요. 근데 뭐 어쩌겠어요. 바퀴벌레는 죽어도 그거보다 배는 더 태어날 거고 아무도 바퀴벌레 죽인다고 뭐라 하지도 않잖아요. 진짜 바퀴벌레는 최고예요. 진지하게. 예. 이 뒤로는 우리 카와이한 호개미들이 바퀴벌레 뜯어먹는 거나 구경하다 가시면 됩니다. 난 도무지 징그러워서 못 보겠어요. 아니면 바퀴벌레가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. 지금 뒤로 가기 하시면 됩니다. 다음 영상은 언제 올라갈지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.